네,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시장이 부지런히 올라왔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65%까지 상승하고 있는데요. 장중 환율까지 1,280원대로 몸집을 낮추면서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우선 이제 환율 밴드가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자동차 같은 수출 업종들이 가장 이상적인 환율 밴드를 얘기할 때 1,130원, 1,180원입니다. 사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에 오히려 조금 불리한 양상들도 드러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1,300원 이상에 대한 환율은 사실 초약세 국면입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이. 다만 이제 현재 1,200원대로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면서 미국이 만약 금리 동결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앞으로는 환율에 대한 초약세 국면을 다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오늘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현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는 것이 상당히 시장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빌드업을 하는 과정들입니다. 이것이 상승을 하기 위한 전조 과정이라고 시장은 항상 판단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고, 저는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투자 심리 회복 중. 투자 심리 회복 중. 네. 외국인이 양시장을 모두 사내는 오늘이네요. 아,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로봇주, 이 지능형 로봇법에 대한 기대로 올랐다가 시행일 당일인 네. 금요일에는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상승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상승하는 재료가 좀 소멸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네. 상승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은 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네. 그래 전일까지 우리가 금요일까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본다면, 대신에 이런 지능형 로봇법에 대해서 본질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단독으로 순찰이라든지 또는 배달 의무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 앞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활용도가 점차 확대될 수 있으니까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함께 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것은 결국 이제 로봇이 좀 더 연구 개발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 번 더 공모했던 가격대를 돌파를 해서 넘어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현재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이는 양상인데, 그만큼 앞에 있던 악성병을 좀 소화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이제 단기간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 과정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바닥권역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AI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었는데, 당분간은 이 랠리가 좀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이런 로봇주들의 공통점은 대기업과 관련된 로봇 회사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시장에 조금 소외되어 있는 쪽이 우리가 이제 LG 관련된 로봇 회사들입니다. 로보티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와 로보스타에 대한 또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LG전자인데요.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장기평에 대한 240과 480선에 대한 하단에서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을 실제 도로에서 보는 날까지 네. 로봇주의 성장세는 또 계속될 것 같군요. 그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밥솥 관련 주가 강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슈도 많습니다. 밥솥 관련해 가지고 이슈들이 많은데, 뭐 중국에 대한 회복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과 또 이제 뭐 일종 해프닝이 될 수도 있는데, 국가대표 출신 그 지금 현재도 국가대표 활동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독일에서 잃어버린 물품 중에 한 개가 밥솥이었다. 그래서 도둑이 밥솥만 훔쳐갔다가 찾았다라는 또 이슈가 뭐 모 언론사 보도에도 나왔었는데. 물론 뭐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밥솥에 대한 뭐 유능함, 위대함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부방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다른 여타의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상한가에 달성이 된 모습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지금 봐야 되는 것이 피엔풍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엔풍년 같은 경우에도 밥솥 회사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서에 대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과정이고, 다만 지금 현재 피엔풍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조금 작기 때문에 좀 더 수급적인 움직임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부방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던 것이 이어진다면 나머지 PM풍년에 대한 반등세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코코홈시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이 코코홈시스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중국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들이었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코코홈시스가 현재 바닥권역이 돌아서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 텐텐베거 다음 코너가 바로 리튬과 관련한 이야기를 네. 하는데요. 리튬 가격 하락에 K양극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건데, 오늘은 또 시작을 보면 2차 전지가 좀 강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뭐 2차 전지를 보고 이제 다양하게 분석을 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저의 개인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엑소모빌이 지난주에 리튬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이슈가 상당 부분 이슈가 되었던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에 대해서 리튬 점유율 가장 높은 회사가 엘보마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엘보마리 현재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간 소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양극재단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엑소모빌이 왜 양극재 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만큼 이제 양극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격차가 존재를 한다는 거고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양극재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의심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를 보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 빠졌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신고가 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는 결국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세도 존재를 하지만 시장에 대한 차익매물 그만큼 몰렸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구간 자체는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선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이 2024년과 2025년 배터리 증설 계획을 미국 내에서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인 즉슨 예상치대로에 대한 로드맵대로 진행이 된다면 현재에 대한 주가는 저는 좀 더 저렴한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LG화학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2024년과 2025년도에 미국 본토에서에 대한 배터리 공장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또 LG화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LG화학입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현재 주가는 너무나 저렴한 가격대가 아닌가를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ASR 종목 덱스터입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웹툰 관련주가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덱스터도 VFX 효과, 말 그대로 웹툰에 대한 개연성을 가지고 드라마화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재평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관련주는 어떤 관련주가요? 로봇 관련주네요. 오늘 내용이 상당히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능형 로봇법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자율주행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이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 지능형 로봇법 관련한 이슈인데, 우리가 이제 순찰 배달 서빙 로봇들의 공통점, 말 그대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센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대기업과 관련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또 센싱 카메라에 되거든요. 이런 센싱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삼성 관련은 나무가고, 이제 우리가 LG가 관련해서 또 있겠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현재에 대한 트렌드가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오늘 다 모아오셨네요. 그중에서 원픽은요? 네, 뭐 다 괜찮은데 그중에서 한 가지 꼽는다면 V1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V1텍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및 2차 전지에 대한 검사 장비가 최근에 발주가 이루어졌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자회사 시스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시스콘이라는 기업이 배달 물류 로봇을 또 만들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에도 납품이 이루어졌던 기업이다 보니
현재 이제 물류 배달이라든지 또는 이송 그리고 그에 따른 서빙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오늘 V1텍 소개를 해드리겠고 1차적 목표가는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V1텍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